안녕하세요, 친구님들. 주님이 주신 축복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사랑 많이 드리시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심영주.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음에,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빙그레 미소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기쁨은 배, 슬픔은 반이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없는 것만 욕심내고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내 몸으로 숨쉬고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우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몸으로 숨쉬고 걷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딸의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감사의 조건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감사하고 살아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주일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들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고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